자,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기 변동은 다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나간 데까지만 나가도록 할게요. 그죠? 프린트. 그래서 다음 주에 프린트 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갈게요. 경기 변동은 그래도 조금 수월합니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인데 수요 공급보다 나아요. 경기가 안 변합니까? 변합니까? 변하죠. 그래서 경기 변동이라는 자체가 거기에 경기 변동 또 쭉 나와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은 부동산 경기를 배우기 전에 일반 경기 변동을 좀 배우고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가겠는데요. 들어가겠습니다. 일반 경기 변동도 좀 알아야 돼요. 경기 변동.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자체는 전반적 시장을 다 합친 거거든요. 자, 여기 부동산 시장도 들어갑니다. 일반 경기에. 주식, 뭐 금융, 또 뭐 의류, 또 관광시장 다 들어가거든요. 곧. 자, 그러면 이게 나라마다 똑같을까요? 차지하는 비중이 다를까요? 다르고 도시마다 틀리겠죠. 그죠? 전반적인 사항을 가중평균을 해요. 거시적으로. 그래서 가중평균을 냈거든요. 근데 일반 경기는 부동산 경기는 하나의 일부분인데, 일반 경기는 그냥 들어보시면요. 용어 정리인데, 경기가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항상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하죠. 꼭대기점을 정점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정점. 0점이고요. 정점이고. 자, 바닥점을 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평균 경기가 없겠어요? 평균 경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네 개의 구면으로 순환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합니다. 경기가 좋은 것은 호황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호황. 호황. 호황이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후퇴라고 하고요. 여기가 이제 불황이에요. 불황. 떨어지고, 여기를 이제 수축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회복을 하고요. 다시 호황으로 오는 것을 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확장 국면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게 칠판주계랑 똑같아요. 들어보시면요. 자, 이 칠판주계도 호황 때 그냥입니까? 생산을 늘립니까? 늘리고 주가가 올라가고 고용이 창출되죠. 금리도 높아지고요. 근데 불황에서는 이 생산이 늘어나요. 이 재고가 쌓여요. 주가가 떨어지고 금리 떨어지고 실업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리가 정점과 정점 사이를 주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점과 저점 사이를 진폭이라고 그래요. 진폭.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책에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거기 주기도 마찬가지고 진폭도 마찬가지고 순환 과정이라는 자체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염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이게 뭐냐면 스태그네이션이 경기 침체고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에요. 그럼 경기가 좋으면서 물가가 상승해요. 침체와 더불어 물가 상승해요. 침체와 물가 상승이 맞물린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에 대한 그 성태가, 자, 거기 보시면 추세 변동. 그 다음 넘기시면은 순환 변동. 그 다음에 계절적 변동, 무자계적 변동인데, 여기다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그래서 예전에 입문과정에서는 제가 했었는데,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으로 그냥 가버릴게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입니다. 자. 순계추무라고 하는데요. 우리 부동산도 순환을 안 합니까? 순환을 합니까? 하죠. 순환하는 쪽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른 형태가 있는데, 자, 순환하는 게 이제 계속적 규칙적으로 움직여요. 계속적 규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5월 달에 정점을 찍고 후퇴하기 시작한대요.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당연히 순환입니까? 순환이죠. 근데 이제 계절적으로 오는 경우는 1년 단위로 와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1년 단위로 반복을 합니다. 1년 단위로 반복을 해서 여러분이 이제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 봄과 가을은 이사철이죠. 그죠? 그래서 봄과 가을은 거래가 많이 일어나요. 봄과 가을은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데 여름하고 겨울은 그냥입니까? 좀 거래가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여름하고 겨울. 특히 그 방학은 대학교의 방학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죠. 그건 다른 달보다 여기는 공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그냥이요. 계절적이에요. 계절적이죠.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추워서 건축허가는 다른 달보다 줄었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적은 잘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추세적은 그냥 장기적으로 길게 간다는 건데,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 얘는 지속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고요. 무작위적이 중요합니다. 순계춤으로 이제 암기하시는데, 자, 무작위적은 뭐냐면, 불규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예기치 못하죠. 자, 어떤 거냐면, 자, 우리 사람들 봐봐요. 12, 16 정책을 썼어요. 정부가. 그죠? 그러면서 거래가 위축됐거든요. 그럼 11월 달에 중개업 하신 분들을 요거 할지 안 할지 알았어요. 예측을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이게 무작위적은 예기치 못하는 정부의 정책이에요. 그죠?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지진도 예측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런 것들. 근데 계절은 뭐,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순계추인데, 펜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넘기시면은, 자, 맨 밑에 추세변동은 그냥 이 장기적이에요. 50년 주기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가는 거고, 순환변동은 부동산도 순환 안 해요. 순환을 해요. 그럼 아까 제가 5월에 정점을 찍고 후퇴하면 순환이죠. 그다음에 계절 갑니다. 계절은 1년 단위로 와요.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대학가 근처에 원룸에 방학 동안 공실이 생겼어요. 자, 이건 추세예요. 계절이에요. 계절이죠. 봄과 가을에 거래가 늘어난다든가. 그다음에 무작위적은 예견합니까? 예기치 못합니까? 정부의 정책이죠. 이런 것들 묻는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들어갑니다. 문제를 프린트로 보시면은, 거기 제가 어디 나왔냐면, 프린트에 17번하고 2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17하고 21. 자, 17번에 보시면 봄과 가을의 반복적인 주택 거래 증가는 계속 반복하는 건 추세입니까? 계절입니까? 계절이고. 자, 이게 재밌는 게 21번이 노무현 대통령 때 썼던 정책이었어요. 그죠? 그때 국민연금하셨는데. 네. 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랩니까? 정책이 많았습니까? 그 날짜별로 나왔거든요. 831 제가 그 12, 16 정책을 했죠. 어마어마한 정책 많이 썼어요. 그래서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때 831 정책을 썼더니 외부 충격으로 주택 경기가 하강했습니다. 자, 이건 그냥입니까? 정책입니까? 그럼 순환이에요? 무작위적이에요? 무작위적이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갔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0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보시면 100페이지에 거기 경기 변동의 유형 있죠? 거기 주글라 파동하고 한샘만 건드리세요. 주글라가 한 10년 오는 게 설비 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글라가 주된 순환인데요. 한 10년 정도 걸린답니다. 기업의 설비 투자가. 그래서 뭐 저랑 거의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서, 옛날에 왜 금성이라는 전자제품이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정해요.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전자제품을 만들면 10년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업이 설비 투자하는데 10년 정도 걸린다는 게 일반 경기랑 맞물리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한센이라는 학자의 건축순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맨 밑에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건축순환이 한세네 얘기예요. 건축경기는 한 17에서 18년 온답니다. 그럼 일반경기보다 그냥입니까? 주기가 두 배 정도 깁니까? 길죠. 그래서 스타트 끊을게요.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10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02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경기변동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102페이지 찾았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건축 경기에 대한 걸 얘기하시면서 주거형이 거의 주종을 이루죠.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거의 주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협의고요.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상공료까지는 광의 부동산, 토지 경기까지는 채광이라고 하는데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그냥 주거용 부동산이 주를 이룬다. 가볼게요.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주택건축 경기입니다. 협의는 주거용, 광의는 상고업용, 최강의는 토지경기까지 나와 있죠. 그럼 이때 이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는 게 있나요? 베푸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럼 특징이 있다는 것은 일반 경기와 같아요? 달라요? 주기서부터 길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칠판 중에는 부동산이에요? 일반 재화예요? 바로바로 생산이 되죠, 그죠? 요새는. 자, 바로바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가 이렇게 움직여요. 정점에서 바로바로 생산이 되는데, 주택은 그냥입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래서 착공해서 완공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점에 도달한 차가 또 생겨서, 자, 이 도달한 차가 뒤처지기 때문에 그걸 타선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계를 타차 써서 1, 2년 정도 건축하는 데 늦춰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특징이 첫 번째, 자, 주기가 짧아요. 주기가 두배 정도 길어요. 길죠. 주기가 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진폭은 정점과 저점 사이죠. 그럼 당연히 그냥입니까? 정점이 높습니까? 저점이 낮겠죠, 그죠? 그래서 진폭이 큽니다. 타선 기간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동산이 일반 경기보다 좀 뒤처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라 일반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후순환 쪽이라고 얘기를 해요.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지역마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군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딱 어딜 저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다, 불규칙적이다. 불규칙적이죠. 그래서 선행한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순환군변이 불분명하고, 또 불명확합니다. 불명확하고, 아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얘기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비슷하죠. 그 옛날에 강남 일대가 올라서 노무현 대통령 때그 지역 일대 오르면 수도권에 투기 바람, 전국에 투기 바람이 들어요. 전국에 일시 생겼나요? 지역적에서 전국적인가요? 그죠? 이게 통상적이에요. 그래서 지역적 부동산이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착공해서 완공까지 오래 걸리니까 회복이 빠르겠어요? 회복이 굉장히 느리겠어요. 느리죠. 그래서 착공해서 완공까지 오르기 때문에 회복이 느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막 종합정책을 쓰면 냉각되긴 쉽죠. 후퇴는 빠르게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암기하시냐. 자, 꼭대기가 정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올라가는 거랑 내려가는 것 중에서 2시간을 잡으면 올라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회복이 빠르다, 회복이 느리다, 후리태가 빠르다 이렇게 보시고요. 우측으로 경사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경사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경기와의 차이점을 이제 볼게요. 시차인데요.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이자를 먹죠. 자원배분이 이자가 있는 쪽으로 더 자원이 배분되는데, 자, 일반 경기가 있습니다. 일반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있어요. 주거용 부동산 경기. 그 다음에 상고업용이 있습니다. 상고업용 부동산 경기가 있으면, 자, 갑니다. 자,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일반 경기가 호황이잖아요. 그럼 저 칠판 조개를 그냥입니까? 생산을 많이 합니까? 그럼 그냥이에요. 공장 만들어요. 사무실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경기가 좋으면 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금리가 높아지면 돈의 흐름이 상고업용 쪽으로 흘러요. 그죠? 그래서 일반 경기와 상고업용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치한다 그러고, 동시순환 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 돈의 흐름이 일로 가고, 보통 우리가 주거용 같은 경우는 저리거든요. 그죠? 특수금융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빌려줘요. 근데 일반 경기가 호황, 불황이면 공장 져야 안 져요. 기업 자금 수요가 주니까 금리가 낮아지죠. 자연적으로 주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럼 일반 경기와 주거용은 역순환으로 움직입니다.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부동산 경기는 예와 예를 가중평균을 하거든요. 그럼 얘와 얘가 일치하고 얘가 불일치하면 얘는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죠? 그래서 회복이 느린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 쪽인데 주식은 전순환 쪽으로 좀 움직여요. 일반 경기가 꿈틀꿈틀하기 전에 움직이는 게또 안 돼요. 투자는 게 안 돼.
일반적이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다 해드릴게요. 2번 갑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은 1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변동이 주기가 짧습니까? 약 2배 정도 깁니까? 길죠. 그 다음에 2번. 순환금면이 분명해요? 불분명해요? 뚜렷하지 않죠. 그래서 불규칙적이고요. 일반 경기보다 3번. 그냥요. 진폭이 커요. 그럼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죠. 그렇죠? 이건 이제 밑에 3번 타선기간 때문에 그래요. 이 타선기간은 오른쪽에 이제 일반 경기의 진퇴 뒤지는 시간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순환금면이 불분명하고 일정하지 않아서 좀 뒤처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지역적 개별적 경기의 양상이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지역마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도시마다 틀리고 그 안에 있는 개별적으로 유형마다 틀리겠죠. 그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밑에 일반 경기에 대한 경기순환이 전순환적이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순환이 산업형 상공업용이고요. 후순환이 부동산 경기예요. 역순환이 주거형 부동산 경기라고 되어 있죠. 그것까지 체크하셨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로 가시면은 지금까지 했던 거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자, 프린트 15번, 16번. 자, 15, 16, 그 다음에 15, 16,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15, 16, 20번. 진도를 보니까 진도 다 나갈 것 같아요. 그죠? 나가도 되겠죠. 그죠? 아직 10분 남았으니까. 자, 일단 어떻게 생각합니까? 15번.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부동산 경기가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습니까? 큽니까? 그고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다르게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입니까? 규칙적입니까? 불규칙적입니까? 불규칙적이고요. 20번은 상식인데요. 부동산 경기가 여러 부동산의 유형과 지형이 동시에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게 나타나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됐고요. 104페이지로 가볼게요. 104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경기 측정 지표가 세 가지가 있어요. 3대 측정 지표가 이제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인데,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부동산 경기의 3대 측정 지표가 있습니다. 측정 지표가 세 가지요. 자, 우리가 3기역이라고 하는데,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 자, 그럼 건축의 양이 있습니다. 건축의 양이라는 것은 주택의 생산량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높아진다는 건 공급 지표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은 주택의 소비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지표고요. 그럼 여기 생각하실 때 공급만 늘어나야 돼요? 수요만 늘어나야 돼요? 가격도 올라줘야 돼요. 가격도 올라줘요. 가격 변동이 갑니다. 근데 가격 변동은 직접 지표보다 간접 지표 보조 지표로 사용하자 그래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가격이 오르면 경기가 좋은 거는 거의 보통인데. 자, 여러분 봐봐요. 건축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경기가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그래서 갑니다. 자, 수요 측면은, 다음에 거래량. 자, 여러분들이 왜 거래를 하게 되면 등기를 치죠. 등기 신청 건수나 취득세 등록세가 있잖아요. 이거 나쁘지 않고 보고요. 공급 측면은, 다음에 건축량. 건축을 허가한다, 착공한다, 완공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허가량 같은 걸 많이 또 예측하고, 특지의 분양실적도 미리 이제 예측하는 겁니다. 건축 자재고. 자, 가격도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들어있죠.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가 좋다 판단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접 지표보다는 간접 지표, 보조 지표를 사용하자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경기가 그냥 다 순환을 한다. 네 개의 국면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개의 국면이 특징이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요. 자, 경기가 이제 좋은 걸 호황이라고 하는데, 호황. 근데 우리 부동산에서는 상향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후퇴고요. 여기가 불황이에요. 불황. 불황이고 하향시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점을 찍은 다음에 회복이 오요. 회복. 회복.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확장국면이라고 하고요. 확장국면이라고 하고 여기를 수축국면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저자가 해놓으신 게 그 굵은 글씨 위주로 이제 갈 건데요. 누구 중시라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주도하냐? 누가 중시 현상이 나타나냐? 자, 그러면요. 자, 가볼게요. 이 가격과 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자, 그러면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 매도자는 팔려고 그래요. 매도를 미루려고 그래요. 밀려가죠. 그래서 매도자가 칼자를 쳐요. 그죠? 매도자가. 그러면서 매수자가 땡기려고 한다면 매도자가 안 파니까 얘 위주로 가자는 거죠. 그럼 사는 사람이 많으니 가격도 올라가겠고요.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매수자는 살려고 할까요? 거래를 미룰까요? 미루죠. 그러니까 매수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생긴다는 거죠. 그 매도자는 많은데 매도자가 적으니까 여기 위주로 가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도가 많으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재밌게 합니다. 이쪽은 그냥입니까? 가격이 다 올라갑니까? 떨어지죠. 그죠? 그럼 글씨를 보세요. 매도는 그냥이에요. 매도는 올라가요. 올라가고 매수는요. 떨어지고 확장은 올라가고 수축 내려가죠. 그다음 회복은 그냥입니까? 이건 올라갑니까? 호텔은요. 호황은요. 불황은요. 내려가죠.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회복은 떨어졌다가 올라가니까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고 얘는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반대지표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반대지표. 근데 금리는 아직 안 나왔는데 금리까지 해놓으셨으니까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공과율을 볼게요. 집이 비어있는 게 공과율이고 사무실이 비어있는 게 공실률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상향시장은요. 내놓기만 하면 팔리죠. 공실 공과가 늘어나겠어요? 반대로 줄어들겠어요? 줄어들고요. 여기는 반대로 늘어나겠죠. 금리는 잘 안 나오는데요. 금리는 낮아야지만 경기가 좋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거래도 많고 건축량이 많다는 건 그럽니까? 돈 빌리기가 쉽습니까? 여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마지막. 과거의 사례 가격입니다. 과거의 사례 가격. 사례 가격. 자, 과거의 사례 가격은 비교 방식이에요. 자, 비교 방식.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자, 여기가 과거입니다. 자, 그럼 과거의 사례 가격이 있으면, 자, 대상 부동산을 지금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20억이다. 자, 지금 가격이 오르죠. 그럼 이 사례 가격은 나한테 그냅니까? 하한가가 됩니까? 반대로 가고요. 자, 상향시장 가격이 됩니까? 올라갑니까? 이전 가격은 어떻게 된다? 내려가는 거죠. 맞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거꾸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내려가고 내려가는 거는 상한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손들어 보세요. 자, 상향시장은 그냅니까? 매도자 중심입니까? 건축량 거래량 가격은 올라가는데 그냥이야 공실률은 감소해요. 감소하고 금리도요. 낮고 과거의 사례가는 하한가가 된다는 거죠. 요 반대가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내려보세요. 누구 중시죠? 매수자. 자, 건축량 거래량 내려가 가격 내려가는데 그냥입니까? 금리는 올라갑니까? 올라가고 공실률도 올라가고 과거의 사례가는 하한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가볼게요. 자, 104페이지로 갑니다. 천천히. 자, 회복시장 있죠.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회복시장은 자 2번 갑니다. 자, 회복이 되니까 저 보세요. 그냥입니까? 금리는 낮아집니까? 낮아지 거래가 활기를 띠겠죠. 그 다음에 3번. 회복시장은 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과거의 부동산 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가격이 되거나 하한선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회복은 여기가 과거가 하한가죠. 근데 기준가라는 거는 여기의 가격이 지금하고 똑같다는 거죠. 예전 가격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의 기준가가 되거나 그죠? 요 기준 요거랑 비슷하게 되니까 하한가가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4번. 자, 올라가니까 매수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매도자 중심으로 바뀌겠죠. 경기 회복은 아까 개별적이거나 지역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들어오시겠습니다. 상향시장입니다. 자, 상향시장은 2번 그냥입니까?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까? 거래도 활발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은 아까 상향시장에 후퇴가 온다 그랬죠. 경기가 후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요. 자, 상향시장을 손들어 보세요. 과거의 부동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무슨 선이 된다? 하한선이 되고요. 5번 당연히 그냥입니까? 매도자 중심입니까? 매도자가 거래를 미루고 매수자가 땡기려고 하죠. 그렇죠? 건축허가 신청 건수 늘어나고 증가하죠. 계속 상승합니다. 후퇴시장 갑니다. 자, 2번 갑니다. 저 보세요. 후퇴시장은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그냥입니까? 상한이 됩니까? 자, 이쪽은 똑같기 때문에 요거 기준가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갈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매도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매수로 바뀌는 거죠. 그런가요? 후퇴시장이 일반 경기와 병행해서 장기화되면 점차 공실률은 반대로 된다? 커지겠죠. 그죠? 후퇴니까. 그 다음에 자, 하향시장 갑니다. 하향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금리는 낮아요? 높아요? 높죠. 2번 일반 경기와 불황과 병행할 경우 건축활동이 둔화되고 그냥입니까? 공가에는 증가합니까? 장기화되면 규모가 큰 호화주택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신개발 지역의 택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후퇴는 빠르게 나타났죠. 기간이 짧고 지역에 따라서 가열 열기를 또 경험해온 것일수록 그 경기는 훨씬 큰 깊은 불황이 빠지겠죠. 그 다음에 자, 4번 갑니다. 하향시장은 자, 종전의 거래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 무슨 가가 되죠? 상한가 되죠. 자, 떨어지니까 그냥이요. 매수자 중시가 돼요. 자,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상당히 저하되죠. 이해갔나요? 자, 그 다음에 안정시장은 제가 거미집으로는 제가 그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거미집은 다행히 프린터는 지금 없거든요. 거미집은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 자, 지금 안정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좀 생각해보세요. 안정시장은 지금 서울의 경기가 안 좋더라도 명동 정도 나가면 사람이 바글바글하죠. 그럼 우리가 상업용 우수한 점포라든지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뭐 24평이 2억이다.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불황이 강한 시장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기장입니까? 안정시장입니까?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가벼운 상승이군요. 들어가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안정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가벼운 상승과 유지하거나 안정되어 있다는 단어가 있죠. 불황이 강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위치가 좋은 점포, 특정규모 주택. 그래서 과거는 지금 가격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이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요. 아까 회복도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는 하한이지만 여기는 그냥입니까? 가격이 비슷합니까? 기준 가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특수 국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로 가셔서 마무리합니다. 자, 지금 문제가 18번, 19번, 22번 보시죠. 도와드릴게요. 자, 저 보세요. 상향시장입니다. 상향시장은 직전 국면의 거래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의 새로운 거래의 제 새끼손가락 보세요. 상한입니까? 한입니까? 한이고. 19번 후퇴는 매수자 시장은 맞죠? 근데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가가 되거나 무슨 선? 상한이 되겠죠. 반대니까. 그런가요? 자, 22번 후퇴 갑니다. 저 보세요. 후퇴는 그냥이요. 짝대기가 내려가요. 그 매도예요? 매수예요? 매수자 시장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잘 따라오셨습니다. 혹시 오늘 프린트 안 풀어진 건 없죠? 그래서 다음 주에 거미집 이론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죠? 이 정도. 그래서 오늘은 프린트를 다 푸셨으니까 다음 주 프린트 갖고 온 것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